엄마 나왔어. 탕 다 끓여놨으니까 밥 먹자.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그래, 밥 다 됐다. 아, 어머니도 계시구나. 딸을 위해서 친정엄마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아우, 맛있겠다. 아주 맛있게. 잘했네. 잘했지? 더덕, 연근 반찬에 콩자반, 그리고 특별한 탕까지. 특히 이 탕은요, 자궁경부암을 겪고 후된 갱년기를 보낸 주인공이 즐겨 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여자한테 좋은 거라 자주 가까운 끓여주고 있어요. 추석 때 먹고 안 먹었네. 감자예요, 뭐예요? 이게 토란이에요. 토란, 두부, 들깨를 넣어서 끓인 토란 들깨 탕이에요. 엄마의 사랑까지 담겨서 더 맛있겠죠? 진짜 다 좋은 것만, 영양탕이다. 먹고 더 먹어, 모자라면. 토란 두부 들깨탕에 두부와 들깨에는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지금 웃음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도 우울하고 막 계속 다운되고 내가 막 처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으니까 막 집안 분위기도 흐려지고 그러는 것 같아서 하루 5분씩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 건강에 도움 되죠? 실제로 병원에서도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가정에서 저렇게 혼자 하시는 건 저도 좀 생소한 모습이기는 하네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저 왜 저러나 이런 그런 거 상관없이 또 웃으니까 계속 웃을 일도 생기고 또 내가 웃다 보면은 내가 웃는 모습을 웃어서 맞아요. 네. 제가 또 다른 갱년기를 이겨낸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워낙에 인상이 웃으시는 얼굴이세요. 맞아요. 네. 바로 이거거든요.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성류 맞아요. 성류가 갱년기에 좋다고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고 에스트로겐도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갱년기 이기는 다른 방법으로 또 사용하고 있어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비타민, 미네랄, 칼슘까지 풍부한 과일 석류. 특히 이 석류의 씨앗 속에는 천연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다고 네. 합니다. 아, TV 보면서 하나씩 뽑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뚜껑을 일단 떼어내고요. 석류를 반으로 자르고 여기저기 이렇게 칼집을 내면서 석류 알갱이를 먹기 위해 주인공은 오늘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죠?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입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몸이 좀 상큼해지는 맛.